우선 뭐 울산이라서 그런지 마음이 편하고, 예, 그래서 더 편하게 운동에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예, 뭐 마지막 뭐 오늘 운동하고 내일 운동까지 좀 부상 없이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. 뭐그 당시에도 저희가 거의 실점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결승전까지는 실점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비가 강하면 공격수들은 이제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수비를 탄탄히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우선은 기존에 경험이 있고 이런 선수들이 유럽에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고 또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가는 공격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아시안 게임 이후로 또 성장세를 보이는 젊은 선수들도 있고 분명히 팀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아시안컵 굉장히 기대가 많은 대회인 것 같습니다. 항상 뭐 후배들을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선의의 경쟁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뭐 어차피 3명 중에 2명이 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선수들과 항상 경쟁보다는 같이 어울려가는 방향을 항상 가왔기 때문에 후배들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그래서 뭐 오늘, 내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떤 선수가 나가든 어떤 선수가 뽑히든 뭐 응원을 해줄 것이고 또그 선수들도 저뭐 제가 가는 방향에서는 응원을 해주는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해서 뭐 이번에 한번 봤던 선수들이 아니고 계속해서 봐왔던 선수라 우선은 컨디션적인 부분을 계속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. 우선 운동을 쉰 선수들도 있고 또 이제 운동 두바이 들어가서는 이제 실전 운동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더 컨디션 조절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더 경쟁력 있는 선수를 확인하시는 것 같아요. 항상 해왔듯이 저희가 빌드업 축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뭐볼 소유 그리고 공격에 나왔을 때뭐 과감함 뭐 이런 걸 여러 가지로 주문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또 선수 기본 틀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감독님이 선수의 성향을 보시고 그리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. 무상태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또좀 휴식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제 시즌이 끝나고 좀 쉬었기 때문에 감독님 배려로 좀 늦게 합류를 했고 그리고 좀 휴식을 취하고 이제 운동을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컨디션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또뭐 기분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몸적으로도 프레시한 상태인 것 같아요. 항상 팬분들은 저희에게 우승을 원하고 있고 저희도 항상 우승을 바라보고 경기에 나가지만 한국 팀이란 자체가 아시아에서 꼭 우승을 해야 되는 팀 중에 하나고 또 저희도 그런 부담감을 이겨내고 꼭 팬분들의 성원 그리고 저희가 할수 있는 저희가 원하는 우승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